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에서는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소에서는 피해 농가의 농산물로 만든 특별 메뉴가 등장했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도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파를 재배하는 정윤수 씨는 요즘 속이 타 들어갑니다. 친환경 급식용으로 10톤을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계약이 연기되면서 판로가 막힌 겁니다. 시장이 나와봤자 10kg에 뭐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인건비나 물류 수송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여기서는 다른 데를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만 믿고 있었는데.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찾는 의왕 휴게소엔 특별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농산물로 만든 대파 토스트와 콩나물 달래 간장 비빔밥입니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우면서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소비입니다. 휴게소 음식들은 좀 거기서 거긴데 요건 좀 색다른 것 같네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기 매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급식용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행사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염 걱정은 줄이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코로나 지금 사태로 직접 방문하는 게참 힘든데 소비자 입장에서 참 좋고요. 저 농가 입장을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급식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딸기 판매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친환경 식재료 메뉴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긴급히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어떤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저장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농민들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